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도로 만들기랑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 한번 요약해 보면 어때요? 112m 도로 만들기, 그리고 정사각형 항상 채워주기, 그리고 중요한 메인 도로는 그 옆에 아무것도 짓지 않기, 그리고 중요한 메인 도로는 교차할 때 삼거리를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수요가 켜놓으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계속 채워주면서, 이거 누르면 속도 빨라지는 거 아시죠? 숫자 3을 누르면 빨라집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 그냥 쭉쭉 올라갈 때까지 게이지 찰 때마다 쭉쭉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인구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아마 이게 이제 진행도 같은 게 열리신 분이 있을 거고 안 열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도로를 깔거나 뭐뭘 설치할 때마다 경험치를 주는데, 이 경험치를 이제 얻으면은 이 테크가 열리잖아요. 이 테크를 하나둘씩 열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도로를 막 이렇게 전체 다 깔아놨으면 좀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열리셨을 거고, 만약에 도로를 좀 귀찮아서 좀덜 깔았어요. 막 이렇게만 깔아놨어. 그러면은 아마 이게 좀 많이 안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 플레이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밀도랑 뭐 이제 이 저밀도 같은 거는 사실 뭐 이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구역을 나눠서 꾸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일단 그냥 막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원 하나 지어줘야겠죠? 병원 정도는 하나 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원은 이 길가 쪽에 하나 지어줄까요? 길가 쪽에? 아니다. 길가 쪽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지어줍시다. 조금 더 안쪽에 지어서 여기다 지어주고. 자, 산업수요 올라오죠? 산업수요 올라오니까 산업수요도 이쯤에 같이 맞아 지어주고. 자, 이거 이렇게 뜨게 되면은 연구차 기다릴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지어주셔도 되고 바로 지어줘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묘지를 한번 지어볼까 해요. 왜냐면 얘를 하나 지었을 때 반경 300m 정도 복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내 오락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를 지어줄 건데, 여기도 어차피 저 만들어 줄 거, 여기 주거지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다 하나 만들어 줍시다. 공동 묘지 지어졌죠. 그리고 이 옆에 이쁘게 상업지구 하나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일스톤 2개 열렸죠. 일단 작은 불화까지 열리면 아마 분명히 이제 테크가 3개가 열릴 거예요. 여기서 전문대학을 하나 열어줄게요. 자, 첫 번째는 그 혹시 적자, 극초반 적자 해결하기 영상에서는 아마 제가 이걸 해금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지열반전소로 달렸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번에는 적자를 해결 안할 거예요. 왜냐면 세금 탭을 보시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이 퍼주는데, 얘를 그냥 공짜로 나온 돈이잖아요. 공짜로 나온 돈 어떻게 해야 돼요? 펑펑 써야 돼요. 공짜로 주는데 왜안 써? 근데 내가 흑자가 되면 이 정부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줄 때까지 펑펑 우리 국가의 돈을 펑펑 써야죠, 그죠? 그리고 랑뮤지선은 여기 보시면은 반경 2m 내 복지도 올라가거든요. 얘도 복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 랑뮤지선을 한 요쯤 해줍시다. 주택가 주변에. 자, 상업지구는 한 이쯤에다 계속 지어줄게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중밀도 주택.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열었으니까 학교를 지어야죠. 학교는 여기를 이제 밀어버리고 하나 끊고 여기다가 이쁘게 지어줍시다. 자, 전문대학 대신에 고등학교도 한, 고등학교는 이쪽에 좀 지어주죠. 여기 이쪽에다가 여기를 좀 밀어버립시다. 너네 다 나가. 그래서 밀어버리고, 자,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구역이 해제되거든요. 여기다가 고등학교를 지어줄 거예요. 기존 집들 밀어내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쟤네들은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요거까지 지어주면 얘가 실외 오락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내 오락까지 올릴 수 있도록 올려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거안 올리고 교육부터 이렇게 빠르게 짓냐? 지금 뭐 도시도 없는데 빠르게 짓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밀도를 빠르게 올리는 게 목표고 도시 발전을 빨리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 배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잘 배운 사람이 많이 배워야 고밀도 주거 수역이 올라가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직원을 대보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꼭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교육받은 일자리를 채우냐 못 채우냐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어떤 핵심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또 빨리 올리고 해야
중요합니다. 도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중밀도 주택같이 이렇게 밀도가 높은 주택을 짓고 나면 근처에 이제 점점 이 상업지구의 이 영향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묘지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옆에다가 계속 지어줄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상업지구를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문대학 하나 앉았죠. 전문대학도 이쯤에다 하나 지어줍시다. 여기가 또 이제 맹자로 비어있잖아요. 여기를 밀고 가운데 딱 아우 말씀 빠르게 해결해야죠. 예, 뭐 짓자마자 바로바로 해금이 되기 때문에 이 경험치 뭘 지을 때마다 경험치로 이 레벨 올리다 보니까 자 근데 보시면은 부속 건물들은 사실 빠르게 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유지비가 있죠. 예, 유지비가 월 5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55,000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처음부터 막 지을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적자만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또 이 적자 유지하는 게 빡세거든요. 보시면 벌써 이 상업지구 보시면은 벌써 이제 이런 게 날렸죠. 그리고 이제 특화 산업들 이런 걸 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화 산업들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생산 탭에 가시면 이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요걸 참고하면 좋은데 그럴 때 이제 특화 산업들을 뭔가 뽑아내고 생산해낼 때 요걸 이제 활용해서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도 지어줄 거예요. 이 원 안에 쫙 들어와야지 이쁘겠죠? 근데 얘네들 자체가 막 수요를 엄청 많이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건물 하나만 있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이쁘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애들을 한번 지워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천연자원 탭을 누르면 이게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잘라줄게요. 다 잘라주고 가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뒤에도 활용할 수 있네요. 그죠? 저기도 있다가 한꺼번에 잘라내도록 할게요. 여기 눌러보시면 왼쪽에 이제 이 지역 도구를 해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빼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이 큰 도로에는 바짝 안 붙이고 나중에 이 큰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 바짝 안 붙이고 예, 90도 각이 이 각이 또 살아 있거든요.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 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자, 이 각을 잘 잡고 물론 이것도 이거 도로편 맞추 건물에 맞춤 해제하고 요거 하시면 이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물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물속에 있어도 얘네들 알아서 잘 하거든요. 농사 잘 짓고 하더라고요. 생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로 좀 지어줄게요. 여기 땅값을 좀 올려주고 이 위주로 이제 상업지구를 좀 더 지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나중에 이 고객 부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또 나중에 생산 탭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이제 또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주거지역 점일도 해놨고 여기 이제 묘지 짓고 전문대학 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짓고 고등학교 짓고 이렇게 했죠. 아 라디오 시끄럽고 상업 수요가 계속 올라오니까 상업 수요는 이왕이면 여기다가 지어줍시다. 이렇게 자 놀이터를 여기다 이쁘게 양쪽에 한 두 개 정도 지어줍시다. 여기 보시면 놀이터도 그 근처에 이제 복지도 올라가고 학생의 복지도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예쁘게 지어주면 어때요? 좀 더 이쁘죠? 이제 고인물 분들이 이제 여기서 꾸미는 조금 더 팁을 하자면 이제 고인물 분들 플레이하신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커요. 좀 더 커. 별 차이는 없고 긋고 여기다 이제 뭐 해요? 나무 같은 거 심어요. 나무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나무 이쁘게 이제 쫑쫑쫑쫑 이렇게 심는 거지. 있어 보이게.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 요게 차이예요. 이걸 얼마나 이게 이쁘게 디자인하냐 못하냐 약간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 너무 붙었나? 예, 너무 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냅둬 봅시다. 어차피 나중에 도로를 크게 확장할 때 아마 여기도 같이 얘네 다 밀릴 거거든요. 아 지금 열어버릴까? 아예 지금 같이 도로도 열어버립시다. 도로도 열고 큰 도로 열어서 보시면 이제 큰 도로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멋있게 그냥 8차선으로 가죠. 8차선으로 아예 업그레이드를 해서 8차선 멋지게 갑시다. 어차피 8차선 확장할 때 어때요? 보시면 이렇게 밀려요. 가운데 붙여놓으면은 이게 밀리는데 만약에 학교라던가 이런 걸 여기다 붙였으면 어땠겠어요? 그냥 막혀 있겠죠. 여기가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 붙어 있으면 이렇게 충돌 난다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뭘 짓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뭔가 상점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차가 이쪽으로 막 들락날락 하면서 뭔가 막 붙여 있게 되는데 뭐 요 정도는 뭐 지금 괜찮습니다. 얘도 업그레이드 딱 하면 어때요? 딱 맞죠? 여기도 자 전문대학 뒤에 여기도 이렇게 열심히 지어주고요. 자, 또 건물 열렸죠? 건물 열렸으니까 얘도 특수지구 건물 이제 반경 플러스 또 4복지도 올라가거든요. 전문대학 뒤에다가 전문대학 뷰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 도시 확장을 조금 더 해줍시다. 여기를 한 3개 정도 끌어주시고, 뭐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지도 타일에 뭐 비옥도가 얼마인지 원목은 얼마인지 떠요. 그래서 내가 이 맵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기 밑에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지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열심히 열었으면 뭐해요? 뭐하긴 뭐해, 열심히 또 이거 해야지. 자, 이렇게 늘렸으니까 여기 옆에다가도 상업지구 좀 지어줍시다. 자, 계속 추가되는 저밀도 주거지 수요도는 계속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학교 뒤에도 붙여주고. 자, 이렇게 저밀도 주거지를 보셨을 때 여기 점점 빨갛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왼쪽 보시면 어때요? 주거 적합성이 떨어진다, 나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근처에 지으면 어때요? 얘들이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통 땅값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땅값이 보통 높을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땅값을 보시면 약간 벌써 푸르죠. 여기 인구가 많이 살고 이렇게 높은 도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땅값이 높은 데는 저밀도 주거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가 열렸고, 그 다음에 밀도 높은 곳들이 많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또 한번 끊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임대료 높음, 얘도 뭐예요? 고객 부족, 이거 또 떠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연결 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했냐? 바로 교육 뚫어줬어요. 교육 바로 뚫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뭐 묘지 이런 거, 뭐 반경 복지도, 실내 오락 이런 거 뚫어줬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시면서. 유지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유지비는 왜요? 정부 보조금 주는데, 내가 이거 뭐하러 갚어, 그죠? 계속 돈 주고 레벨업 하면 계속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또 이어서 플레이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봐요.